이곳은 서초경찰서 휴게실인데 표류 소리가 북한 자금으로 뭐 명품을 샀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저희가 그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저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 싫고 지금 120만 구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의 소리와 그 구성원들이 정말로 북한 공작금을 받고 그 돈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심히 유감입니다.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기울 가방 300만 원짜리하고 약 200만 원어치 화장품들이 그 서울의 소리 계좌에서 나간 돈도 아니고 이명수 기자 개인 계좌에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돈이다라는 것을 서울의 소리가 북에서 공작금을 받아 구입한 명품을 대통령의 처인 김건희가 받았다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말한 대로 김건희가 공작금으로 산 명품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엄청난 대다. 그 부분도 확실히 밝혀라.